흑인 청년 총격 사망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 미주리 퍼거슨 시에는 야간 통행금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추승우 특파원입니다.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에 의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퍼거슨 시. 그러나 분노한 흑인들의 시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됐지만 심야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위대는 정의가 없으면 통금도 평화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다만 시위대의 수는 3,400명 규모에서 150명 정도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 일부는 경찰에 접근하지 말자고 시위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해산에 불응한 7명을 체포했습니다. 퍼거슨시 거리에선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지만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Like I said, we made 7 arrests. I can tell you that I was disappointed in the actions of tonight. As many of you know, the crowds were the crowds we've had for the last two nights. Citizens obeying, protesting.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에 맞아 사망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소요 사태에 미국인들의 근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스와의 추승호입니다. 이번 사태로 퍼거슨시에 있는 한인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조원구 한인 회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안 상황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조금 불안한 상태는 맞습니다. 오늘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또 모 교회에서 알 샤프턴 목사 또 마틴 루터 킹 3세 등 또 변호사 여러 사람들이 돕기 구호 운동으로 하면서 모금을 하는 그러한 그 중계 방송을 생생히 다 봤는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재 거주하는 교민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곳에 우리 퍼거슨 시티는 많은 한인들이 살지는 않지만 영업 장소는 한 2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네, 20여 군데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는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10여 군데 피해를 봤고요. 반 정도네요. 네? 지금 20여 군데 정도에서 10군데 정도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네요. 네, 한인 상점이. 예, 예. 예, 그리고 많은 미국 상점들이 더 물론 숫자적으로는 더 많지만은, 한인 상점을 10군데 정도 피해를 받고 3군데 정도는 지금, 가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가게는, 그런대로 그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려가 되는 게 이 부상을 입은 분들은 안 계신지 하는 거거든요. 인명 피해는 없으셨나요? 그 후에 특별히 뭐 우리 한인들이 인명 피해는 없고요. 어제 흑인 시위대 중에서 뭐 다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7명이 체포돼서 잡혀갔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 때문에 LA 폭동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인 업체를 겨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그 청년이 사고 나는 걸로 인해서 이런 갑자기 이제 약탈 뭐 방화 이렇게 된 건데요. 특별히 한인들을 타겟으로 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사태가 네. 잘 마무리되길 함께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루이스의 조원구 한인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 경찰의 과잉 무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관 몸에 카메라를 장착하면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과 분란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욕에서 이강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경찰관이 몸에 감시 카메라를 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경찰 4곳 가운데 한 곳꼴로 경찰관이 몸에 감시 카메라를 달고 있다는 통계도 있지만 치안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뉴올리언스,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혹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연구를 보면 경찰관 몸에 감시 카메라를 달면 경찰의 강압에 의한 체포나 집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민이 경찰관에 대한 민원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남부도시 리알토의 경우 2012년 감시 카메라를 달았더니 경찰에 대한 민원이 24건에서 3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찰의 강압에 의한 체포나 집행 건수도 61건에서 25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과 시민 모두 과잉 대응과 행동을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걸림돌입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근무 행태를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카메라에 뜻하지 않게 움직임이 포착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달면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이롭다는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강원입니다.